마음으로 앞으로 달려가 지지 않는 정신으로 똑바로 나가자 폭풍 같은 함성이여 세상으로 오라 태양을 향해 소리쳐 우리가 달려가리라 끊임없이 불어오는 모든 바람을 견뎌라 내 세상 모든 밤에 불을 밝히지 마치 산꽃처럼 가득 수 넘쳐 우리의 영혼 내륙에 날아올라 전화할 수도 있었죠. 아, 전화요? 전화? 물론 했었다. 그게 또 좀 어색해서. 안 받은 게 누군데. 맞아요. 우연히 드셨죠? 신비로우니까. 부모님이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, 주인아. 대번에 모든 사람을 다 마당새로 만들었잖아요. 주인아 씨? 아씨? 전에 했잖아요 그 소리 진짜요? 네 그것도 똑같지 기억을 못한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날 제가 하려던 말은 그딴 게 아니었을까 주팀장님 팀장님 언제 우리 차 한잔 언제 우리 차라도 한잔 해야죠 싫어요 네? 술이라 몰라도 네, 느대리님 부모님이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주인아 주인아씨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주인아씨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다 총각이든 애 아빠든 박수 나 어쩌다 기회가 온 적도 있었다 야 어제 9시 뉴스 봤냐? 네 봤어 이 자식들 말이 이거 해먹어야 통통풀로 해먹어야지 해먹으려면 그 정도 해먹어야죠 말 자식 아니 주가는 어? 누구 있냐? 팀장님인가 보네요